안녕하세요, 대현입니다. 지금 어디를 가고 있냐면 진짜 한달 만에 미용실을 가고 있어요. 코로나가 워낙 심해서 외출할 일이 없기도 했고 저를 꾸미고 싶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다운펌도 좀 하고 깔끔하게 좀 자르고 하려고 미용실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제목은 아마 김대현 페인 탈출하기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머리가 엄청 길어가지고 이제 저희 제가 항상 가는 미용실인 샤페어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파점. 역시 길거리에서 영상 찍는 건 너무너무 쪽팔려요. 안녕하세요. 미승인 카드입니다. 큰일 났다. 잠깐만. 저거 놓치면 나 미용실 늦을 텐데. 방금 탔어야 됐어요. 지금 아까 그 버스를 놓쳐가지고, 집에 가서 카드 새로 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미용실 갈 때뿐만 아니라 이제 서울에 나갈 일 생기면 항상 이런 것 같아요. 맨날 이렇게 방금처럼 막 버스카드 문제 생겨서 못 가거나 이런 얘기도 많아가지고. 지금 12시 33분인데, 원래 1시까지 미용실 갔어야 됐어요. 지금 버스 온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꾸 얼굴 나오셔도. 아, 저요? 네. 네. 간종이라서. 31일에 뭐 하셨어요? 그 트위치 네. 게임 방송 최근에 시작해가지고. 네. 그냥 연말에 방송했어요. 1월 1일은요? 1월 1일 날 그냥 자고. 고민 중이 있어서. 네. 그니까 원래는 그냥 좀 단정하게 자를까 했는데. 네. 기를까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앞머리랑 옆쪽 같이 이렇게 길러 넘기고 다니까. 길러 넘기고? 네. 선생님 의견이 좀 궁금해요. 너무 쓸 모델이라서 진짜 기대고 가정이 되게 힘들 텐데. 학생은 더 잘라내고 한참. 잘라내고 하루하고 커버하면서. 커버를 하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머리색은 되게 잘 아파졌다. 되게 오래 안 가진 거면. 엄청 직모라서 다음 펌을 안 하면 이렇게 떠요. 네. 녹을까 봐. 감사합니다. 페인 탈출 하겠습니다. 페인 탈출. 드디어 다음 펌. 제가 지난번에 염색을 하고 다음 펌을 정말 하고 싶었거든요. 왜냐면은 이 옆머리가 뜨면 이렇게 가파처럼 이렇게 돼요. 머리가 제가 엄청 불편하거든요. 정말 지금 행복합니다. 되게 네. 갓 나온 파주알처럼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럼 오늘은 다 어디 가요? 아, 그냥 집에 가서. 오늘 이렇게 미용실 다녀왔는데 영상 찍기 너무 부끄럽다. 언제 찍어도 브이로그는 길거리에서 찍으면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미용실에 왔고요. 돌아다니면 안 되기 때문에
집에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월부터 1년 동안 계속 지용쌤한테만 맡겼는데 진짜로 이번에도 진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우리 지용쌤이.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사람들이 있어서 너무 좋겠네요. 안녕. 빠이빠이.